불교와 사회 경제에 대해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는 로터스 포럼이 BTN 불교 TV와 부처님 오신 날 맞이 특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초고령 시대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포럼에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우려되어 오던 초고령 시대도 코앞까지 다가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불교 경제 경영 마인드로 희망을 이끌어가는 로터스 포럼과 BTN 불교 TV, 국제 선문화 교류 협회가 어제 부처님 오신 날 특별 기획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존에 항상 들었던 그 포럼 내용 되풀이하는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아마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새로운 내용으로 오늘 공개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뜻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특별 포럼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포럼은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인 포스트 코로나와 초고령 사회를 주제로 2차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불교 패러다임 대전환과 관련 동국대학교 심익섭 명예교수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심 교수는 스님의 원력과 사부대중이 함께 이끄는 사찰 공동체의 구성과 젊은 층이 주도하는 포교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젊은이라고 끌고 갈 생각 하지 마시고 함께 가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스님께서 또는 저 신도의 회장들이 신도들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직접민주주의가 포함된 그러한 좀 좋은 민주주의를 갈 때가 됐다. 초고령 사회를 진단하는 두 번째 주제에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층을 노쇠하고 무기력한 집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이 능력 있는 존재로 보자. 건강하고 활동하고 능력 있으면 그것은 의존적이고 병든 노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령주의가 아니라 노인 능력주의를 보자 하는 그 방향 전환이 지금 IAG를 중심으로 해서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 발표 이후 저명한 전문가들이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포럼 현장에는 소수의 인원만 초청됐고 포럼의 전 과정은 유튜브 BTN 불교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